안녕하세요. 송하지입니다. 프로이트 공부 진짜 오랜만이죠. 오늘은 4편입니다. 정확하게는 4-1편인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유아 성역설 시대를 지나서 프로이트 사유의 흐름에 또 새롭게 등장하는 나르시시즘 시대를 맞이해서 관련된 대표적인 저작들 몇 편들 추려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리딩 프로이트 책에는 성숙의 시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는 1910년 정도부터 해서 한 1920년 정도까지니까 프로이트가 한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쯤 되는 시기라고 할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느낀 건 그의 사유가 굉장히 더 풍성해지면서 이론이 좀 깊어지고 또 복잡해져서 엄청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수준에서 풀어낼 수 있는 만큼만 최대한 나눌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분들이 직접 채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유아 성육설 시대에서 본격적인 나르시시즘 시대로 넘어가는 그 가교 역할을 했던 사례들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유년기 기억, 그리고 편집증 환자 슈레버 사례 분석을 좀 소개하는 것과 함께 어떻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변화해 갔는지에 대한 그런 핵심적인 부분 한두 개 정도 설명하는 것까지 해보려고 해요. 지난 영상 마지막쯤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유년기 기억이라는 그의 이제 저술에서 살펴봐야 할 그런 개념들 중에서 승화의 메커니즘과 관련된 내용 잠깐 언급하고 마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술 작품 외에도 과학 영역을 포함해서 다방면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도 많았고 또 결과물 또한 대단한 그런 창조적인 천재였었잖아요. 근데 프로이트는 이런 레오나르도의 그런 천재성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일단 유아 성육설에 근거해서 지금으로 치면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지나가는 중에 어떤 특정 그 시기에 각 시기마다게 표현되는 굉장히 다채로운 유아 성욕, 그 성적 호기심을 충분히 정상적으로 표현하고 다루는 데 있어서 뭔가 억압이 있었던 걸로 추측을 한 거예요. 근데 지나친 충동의 억압은 신경증이나 이런 성도착증이라는 정신병적 그런 증상의 형태로 드러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 성적인 본능, 욕동, 충동이 그성 목표를 성적인 것이 아닌 것과 이렇게 치환될 때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성충동 리비도가 성행위가 아닌 지식을 추구하는 것에 왕창 투자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지식이 곧 성충동의 대상이 될수 있다라고까지 말했다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렇게 레오나르도를 승화로 분석하는 부분은 얌전한 거고 더 깊이 들어가면 정말 프로이트의 어떤 하드코어급 해석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나르시시즘이라는 이 용어를 처음으로 등장시켰고 또그 외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당시에 굉장히 논란도 많았고요. 비판도 많았던 내용이에요. 필요한 부분만 요약을 좀 해보자면 레오나르도의 초기 어린 시절이죠. 한 5세 정도까지 아버지 없이 엄마하고만 살았어요. 생모와. 아버지는 이제 딴 여자랑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더욱 뭐라 그럴까? 요즘 말로 엄마와의 애착이 남달랐던 거죠. 일반적인 애착이 아닌 어떤 강한 성애적인 애착을 형성한 것으로 봤어요. 왜냐면 레오나르도가 유년기 시절에 적은 노트가 발견되는데요. 거기서 어린 시절 기억에 대한 내용을 하나 적은 게 있어요. 어느 날 독수리 한 마리가 누워 있는 자신에게 날아와서 그 독수리 꼬리로 자기의 입을 여러 번 쳐서 입을 벌리게 한 기억에 대한 글이 있었거든요. 프로이트는 이 기억은 진짜 일어난 일이 아닌 레오나르도의 환상일 것이다 라고 봤어요. 엄마를 너무 사랑했기에 특별히 구강기 시기에 엄마를 통해 경험했던 어떤 강렬한 정서적, 감각적인 그런 성애적 자극이 레오나르도가 이런 환상을 가지게 된 것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남근기에 들어와서는 지난 시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었던 것처럼 처음에 이 시기에 들어선 남자 아이들은 여자 아이들도 우리처럼 페니스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보았죠. 그러니 엄마도 여자니까 페니스가 있을 것으로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독수리가 꼬리로 레오나르도의 그 입을 치는 환상에서 독수리는 엄마를 상징하고 꼬리는 엄마의 젖가슴뿐 아니라 그 엄마의 페니스를 상징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이 환상 안에는 되게 근친상간적이면서 또 레오나르도의 어떤 동성애적 코드도 일부 숨어 있는
숨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나중에 5세 이후에는 아버지가 레오나르도를 다시 이렇게 데려가면서 어떤 그 레오나르도의 전부였던 사랑하는 엄마와의 관계가 이렇게 강제로 끊어지게 되거든요. 이 사건으로 레오나르도의 어떤 그 자아의식은 더 이상 엄마와의 사랑을 할수 없게 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에 무의식으로 이렇게 억압을 시켜서 엄마와의 사랑의 기억을 고착시켜버리고 또 다른 여자를 보지 않고 자신을 엄마와 동일시하는 것으로 변형시키게 됩니다. 이 동일시라는 기제가 그 대상을 내 거울 앞에 세우고 나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나르시시즘적이라고 할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레오나르도는 커서 다른 여성과 어떠한 성적 관계도 가진 적이 없다고 해요. 오히려 성인이 돼서는 동성인 남자들을 곁에 두고 관심을 두게 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프로이트가 설명하는 건 무의식적으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그 시절 어머니께 사랑받았던 걸 반복하기 위해서 자신과 동일한 성을 가진 성인 남자를 대상 선택해서 그 남자를 어린 시절 자기의 위치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이 된 레오나르도는 자신을 사랑했던 어머니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엄마와 동일시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의식적으로 성인이 된 레오나르도는 자기 엄마가 되는 거고 또 자신이 대상 선택한 성인 남성은 어린 시절의 자신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레오나르도가 그 남성을 곁에 두고 관심을 주는 행위는 곧 엄마가 어린 시절의 자신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게 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성 동성애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근원적인 동기들 중 하나는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어린 시절에 동일시했던 엄마의 사랑을 스스로 다시 받는 걸 반복하고자 하는 그런 나르시시즘적 행위가 영향을 미칠 수 이제 있다는 거예요. 되게 복잡하죠. 이런 형태의 동성애적 대상 선택을 프로이트가 이제 이번 레오나르도 유년기 시절을 분석하면서 자기애적 동일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나르시시즘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하게 된 거죠. 실제로 이런 해석뿐 아니라 여기에 이어서 레오나르도에 대한 프로이트의 더 다양한 분석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레오나르도의 어린 시절로 인해서 이제 모나리자나 어떤 그의 다양한 작품도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이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레오나르도에 대한 이제 이 분석은 지난 시간까지 다루었던 유아 성육설 시대에 포함되는 저작이에요. 나르시시즘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긴 했지만 유아 성육 이론을 기반으로 남성 동성애라는 어떤 그 성도착을 설명하기 위한 범위 안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나르시시즘 사유의 시작이라고 보는 이 편집증 슈레버 사례에서는 어떤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로이트는 당시 집한 켠을 진료실로 쓰면서 지금까지 봐왔던 환자는 거의 신경증 환자였고, 지금의 조현병이나 이런 망상장애로 대표되는 그런 정신증 환자를 대상으로 공식적인 그런 정신분석 치료를 한 적은 그 당시까지는 없었다고 해요. 오히려 융이나 블로일러 같은 그런 당시에 큰 정신병원에 근무했던 제자들이 실제 정신증 환자들을 만날 기회가 더 많았거든요. 사실 그동안 프로이트는 히스테리족, 신경증의 기원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데더 많은 시간을 썼는데 이제 정신병, 정신증 이 발병의 어떤 근원적인 기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기도 했고요. 또 융이나 블로일러나 칼 아브라함 같은 그런 제자들에게 자극을 받아서 프로이트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이 편집증 환자 슈레버가 본인의 병에 대해서 기록한 이런 회고록을 읽고 본격적으로 어떤 텍스트를 통해서 정신증에 대한 그런 정신분석적 사례 분석 연구를 이제 시도한 거예요. 슈레버는 판사였어요. 처음 이상 증상이 발병했을 때는 우울증과 이런 건강 염려로 인한 불안, 이런 과민 반응 등등의 형태로 드러났대요. 뭐 뇌가 물러진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곧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심한 심기증, 건강 염려 증상이 주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플렉지히라는 교수를 이제 만나서 잘 따르면서 치료도 또잘 받고 완치가 되는 듯 했어요. 근데 한 8년쯤 뒤에 두 번째 발병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정신증적 증상들도 함께 나타난 거예요. 극심한 편집증적 망상의 형태로 드러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게 자신이 거세가 돼서
여자로 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자신을 진료했던 그 플렉지히 교수 있었죠? 그 교수가 자신을 여자의 몸으로 변화시킨 뒤에 남자들의 이런 성희롱감으로 넘겨버리고 또 결국에는 비참하게 버림을 받고 타락하게 하기 위해서 그 플렉지히 교수가 신과 공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플렉지히 교수가 신과 짝짝꿍해서 자신의 영혼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박해망상, 피해망상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 박해망상이 구원망상으로 이어지는데, 아, 내가 여자로 변해야 하는 건 사실 특별한 신성한 사명이 있는 것이었던 거구나. 그래서 내가 거세를 해서 여자로 변한 뒤에 신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연합하여 새로운 어떤 그 신인류를 낳는 신령한 계획과 함께 자신이 이 세상을 구원해야 한다는 거였죠. 단편적인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슈레버의 이런 망상의 시작은 먼저는 억압된 동성애적 충동, 동성애에 대한 소망의 환상이 분출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이제 해석을 시작했는데요. 한마디로 플렉지히 교수에게 자신의 어떤 동성애적 충동이 전이된 거였죠. 그리고 슈레버가 동성애적 리비도를 형성하게 된 굉장히 더 근본적인 시작점은 슈레버가 어렸을 때 원가족인 아버지와 관련해서 뭔가 억압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로 프로이트는 분석을 했어요.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좀 자세히 다루고, 일단 슈레버의 무의식 안에서 이렇게 플렉지히 교수에게 전치된 자신의 이런 동성애적 리비도 충동과 의식에서의 자아가 계속 갈등하면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계속 충돌만 하게 되면 너무 힘드니까 결과적으로 플렉지히 교수가 자신을 이 영혼 살해하려고 한다는 그런 피해망상으로 대치되는 걸로 결론 짓는 것으로 일단 이 무의식적 갈등이 조금 해소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피해망상이 다시 구원망상으로 이어진다고 했는데, 그의 망상 안에서 플렉지히 교수가 굉장히 신과 같은 위치로 대체되는 그런 변형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신의 존재만 남기게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슈레버는 이 플렉지히에 대한 동성애적 환상으로 인해 자아가 받아들일 수 없는 괴로움이죠. 이런 무의식적 갈등, 충돌을 플렉지히 대신 신으로 그 대상을 바꾸게 되면서 그나마 좀 수월하게 해소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신과 이렇게 합하여 세상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거세가 되어서 여자로 바뀌어야 할 이유가 생긴 거고, 또 그렇게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그러니까 합리화함으로써 일단 그 무의식적 갈등을 일단락시킨 거죠. 이런 방어 기제를 통해서 무의식적 갈등을 해결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관점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런 편집망상의 기제를 프로이트가 설명을 하기를, 개인의 의식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플렉지 교수에게 호감을 느끼고 사랑하는 감정이 생긴 자신을 의식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기에 완전 정반대로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로 억압하다가 점점 더 억압하면서 나는 그를 증오한다로 변형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증오로 변형이 되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억압의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외부 세계 누군가에게 전이시키게 되는데, 슈레버는 그 대상이 플렉지히 교수였던 거죠. 투사라는 방어 기제 아시죠? 나는 그를 증오한다가 그가 나를 증오한다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그래서 플렉지히 교수는 박해자의 이제 위치에 가게 된 거죠. 근데 슈레버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환자가 의사에게 이렇게 호감이나 신뢰를 가져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전이 현상 이상으로 동성애적 그런 애정을 느낀 거고, 그런 충동 리비도가 플렉지히 교수에게 이렇게 강하게 전이가 된 건데, 사실 그 근본 시작점이 원 가정에서의 아버지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유아 성육 이론에 근거한 어떤 그런 심리성적 발달 단계 어느 지점의 억압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슈레버는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심리성적 발달 과정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자기 몸을 대상으로, 특히 뭐 손가락이든 항문이든 자신의 성기든 자기 몸을 대상으로
이렇게 물고 빨고 만지면서 이런 성적으로 자기 성애적 만족을 얻는 시기가 있다고 프로이트가 유아성역설에서 주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커가면서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을 대상 선택하게 되고 그중에서 이제 동성이 아닌 이성을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정상적인 그런 성적 발달 과업을 통과하는 건데, 슈레버의 아버지의 경우는 슈레버의 이런 성적 발달 단계에서 이 자기 성애적 만족을 얻는 그 시기에 이 아이가 거세 위협을 강하게 느낄 정도로 위압적으로 가혹하게 슈레버를 처벌했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했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 슈레버의 망상 안에서 계속적으로 드러났던 여자로 변해야 한다라는 그 환상은 사실은 유아적 시기에 아버지로부터 거세될 두려움에 의해서 차라리 여자가 되는 게 낫다라는 결과로 나타난 환상이었고, 이 아버지 컴플렉스 속에서 아버지라는 그 거대한 남자 앞에서 여성적인 태도를 취하는 그런 남자가 되는 이런 수동적인 동성애적 위치에 자신을 이렇게 올려두게 된 거죠. 근데 슈레버는 이런 동성애적인 소망 환상을 무의식에서 잘 처리하는 데 실패했고요. 그래서 피해 망상, 박해 망상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렇게 방어하며 대체했다라고 프로이트는 이제 분석을 한 거였어요. 그럼 여기서 잠깐 이 지금까지 슈레버에 대한 이 설명에서 나르시시즘 개념이 어디서 나타날 수 있는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혹시 감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버지 컴플렉스랑 관련된 그런 어떤 동성애적 소망 환상에 대한 그런 설명만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실 수도 있는데, 좀 전에 슈레버의 어린 시절 말씀드리면서 자가성애적, 뭐 다른 말로 자기애적 시기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 기억나시죠? 이 지점, 이 단계부터 해서 이 나르시시즘이 발생, 출현하는 걸로 봤어요. 그리고 남근기로 넘어가면서 이게 자기 몸만 대상으로 하는 자가성애에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 과업을 잘 통과하면서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을 대상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또 대상 리비도가 함께 발달하게 됩니다. 슈레버는 이 과정에서 억압이 있었고요. 그래서 동성애 리비도가 발달하게 되었죠. 그리고 플렉치히 교수에게 동성애 리비도가 이렇게 투사되면서 정신증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된 걸로 본 거예요. 그래서 나르시시즘과 어떤 동성애의 발생은 서로 관련이 깊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정신병, 정신증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프로이트는 나르시시즘, 자가 성애적인 단계와 연관을 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저처럼 프로이트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지금까지 이 말이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론적인 설명들도 중간중간에 전해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하나 정도만 잠깐 더 언급하고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 이 시기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핵심 내용들 중 하나이자 또이 시기에 그의 저작들을 이해하는데 또 읽는데 꼭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저는 맹종현 교수님 프로이트 패러다임 책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진짜 프로이트를 읽는 길잡이 책들 중 최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아무튼 이전 시대에는 정신분석의 대상이 히스테리, 신경증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 이 나르시시즘 시대에 이 성숙의 시기에 와서는 신경증이 아닌 정신증, 그러니까 정신병에 대한 정신분석적 접근을 시도하면서 꽃피우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나르시시즘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엮여 있고요. 자, 칼 아브라함이라는 프로이트의 제자이자 동료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정신병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다가 굉장히 특이한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대요. 뭐냐면 정신병을 앓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외부 대상에게 이렇게 투자되어야 할 리비도가 모두 철회가 되어서 외부 현실에 전혀 반응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만의 세계 안에 갇혀서, 즉 외부 현실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전이 현상 또한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정신분석적 치료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전이를 해석하는 건데, 이 전이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당연히 정신분석에 반응도 하지 않겠죠. 이에 대해서 프로이트가 결론적으로 이제 말한 건이 외부 대상이나 이 외부 세계에 투자되어야 할 어떤 관심, 이 리비도의 분량이 몽땅 다 자아에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고 답을 합니다. 사실 리비도가 자아에 투자될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어떤 자신의 이론적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오는 엄청난 깨달음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자아가 리비도의 투자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리비도와 대립 구도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었다고 볼수 있죠. 예를 들면 처음에 히스테리 시대에서의 자아의 위치는 뭔가 외부로부터 당한 그런 불쾌한 성적 사건에 대한 기억 표상들을 무의식으로 이렇게 밀어내서 억압시키려는 조직에 가까웠고, 유아 성육설 시대에서의 자아는 성충동과 이런 대립구도를 이루면서 이렇게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원래부터 있던 그런 성충동, 성호기심, 그런 욕동에 대하여 방어하는 기제로서 작동을 했죠. 그래서 아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경우는 이 승화라는 방어 기제를 통해서 어떤 자아와의 그런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게 되었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자아는 리비도와 이렇게 갈등, 대비 구도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 나르시시즘 시대에 들어오면서 자아가 리비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렇다면 리비도는 외부 대상을 향해서도 투자될 수 있고, 또 자아를 향해서도 투자가 될수 있는 거네요. 이렇게 되니 이제 앞으로는 대상 리비도와 자아 리비도 간의 어떤 또 대립 구도의 진행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향해 리비도가 극으로 가면 신경증이 될수 있겠고, 자아의 리비도가 너무 과도하게 투자되면 정신증에 도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자아의 리비도가 투자되는 과정에서 이 나르시시즘이 이제 엮이게 되고, 이렇게 리비도의 투자와 분배에 대한 쟁점이 이제 이번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 계속하면 반복하는 것 같은데, 이 정신병의 정신분석적 해석에 있어서 이 리비도의 분배라는 관점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이렇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갔다고 볼수 있고, 또 앞으로 나누게 될 많은 이런 나르시시즘 시대의 저작들에서 그의 사유가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다양하게 뻗어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뭐 토텐과 토브부터 해서 여러 저작들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